여러분이 자꾸 잘생겼다 이러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용인 맞지요? 경기도의 용인, 대한민국의 용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용인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도시죠? 우리의 꿈도, 우리 미래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겠다. 희망 있는 사회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희망 있는 나라, 성장하는 경제, 확실한 안보, 전쟁 없는 평화, 그리고 증오와 갈등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경기도에서 고마워요. 제가 성남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지만 제가 경기도에서도 정말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죠. 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을 가서 빈다고 들어옵니까? 기업이란 이익이 될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잘 진행되고 있죠? 용인 플랫폼 시티도 잘 가고 있죠? 용인의 인구도 늘어나고 용인의 일자리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 그리고 경제 활성화는 정말로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내외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적응해서 산업 전환하고 신산업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가경제 성장하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아서 지금처럼 남녀 편갈라 싸우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려면 유능해야 되겠죠. 그게 그냥 가만 놔둔다고 됩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만 놔두면 된다. 왜 국가가 투자하냐? 인프라 구축하고 기초과학, 첨단과학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미래 산업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산업 전환하고 신산업 진출할 수 있게 규제 합리화해서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창의와 혁신, 경쟁과 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기본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이게 경제가 살지 가만히 있다고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기본적 투자와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실력 있는 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세계 5대 강국 5만 불 국민소득 그리고 주가지수 5000포인트 이거 확실하게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제는 민주주의와 안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들 다 철수해요. 안 그래도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 남한이 휴전선을 놓고 군사적으로 대치한다. 언젠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60%밖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내 표 오는데 도움 된다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한 것 중에 지금 더 힐이라는 미국의 전문 잡지부터 그 후에 두 개 또 학자들이 주장했고 오늘 내가 오면서 보니까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한반도 큰일 났다. 군사적 위기와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너무 미국의 매파보다도 더 강경한 주장을 하는 후보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나 이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이 걱정이다. 이거 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위기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비록 오늘 미사일 쏘고 그래서 제가 뭐 야단도 치고 규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도 할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결국은 군사적 무력 충돌로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모두가 손해 아닙니까? 모두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수예요. 전쟁에서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합니까? 물론 뭐 지는 것보단 낫겠지요. 꼬투리 잡을까 봐 내가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뭘 자꾸 상대방한테 삿대질을 합니까? 그냥 무력은 우리가 철저히 갖추고 대화를 하는데 진짜 말한다면 조용히 꽉 안아버려야지. 안는다고 하는 건 제압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다. 또 왜곡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역량 우리 이미 됩니다. 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하고 한국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동맹을. 거기다가 우리 이미 세계 6대 군사 강국입니다. 이미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 이런 거 만들어서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씩 수출하고 있어요. 에? 중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형 사드 이미 시험 발사 성공해가지고 LSM-1-2 개발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먼저 설치해서 성능 시험되면 해외로 수출해요. 근데 사드를 왜 사옵니까? 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렇죠? 아크로비스타에 설치하면 그 옆에 사는 사람 뭔 죄예요? 아무데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돈만 드니까. 괜히 군사적 긴장 유발로 경제만 나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중책이요. 진짜 고수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위기의 민주주의 영화 보셨잖아요. 멀쩡하게 민주주의 잘 작동하고 또 민주주의 덕분에 전 세계에서 8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던 브라질이 이 부패 검찰, 부패 사법 관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룰라 감옥 가고 이런 짓 하면서 결국은 브라질 경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경제는 위기가 오면 참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낸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제대로 된 합리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산업 발굴하고 산업전환 해가면서 경제 살릴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말입니다. 10명이 모인 개 모임에도 그 개주가 잘해야 개 안 깨져요.
이 개주가 순 지 사복이나 채우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개주가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고 말해요. 내가 탈 차례인데 막 딴 사람 줘버리고 이러면 개가 되겠어요. 개가 하다못해 10명 모임 개 모임도 이런데 이 5200만의 주권국가 이 경영을 담당할 리더가 무능, 무지, 무책임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국민은 위대합니다. 정말 황무지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만들었고 이 코로나 방역도 우리 국민들이 돈도 안 줬지만 마스크 내 돈으로 사 쓰고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 안 해줘도 다 방역 지침 따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때문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해라 그러면 돈도 안 주는데 분리수거하고 그 행고서 내라 그런다고 자기 수돗물 써서 행고서 내고 상표 뜯어라 그러면 상표 뜯고 심지어 유색 플라스틱, 무색 플라스틱 구분해라 그러면 아무 말하고 따로 구분하는 이런 위대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선거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 힘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내각 만들고 통합정부 만들어서 우리 진짜 힘 합쳐서 한번 잘해보자고요. 맨날 뭘 싸웁니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유능한 리더가 있으면 무능한 리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여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이쪽으로 왔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촛불에 쫓겨났던 정치 세력이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당 말고 나는 다른 제3당 찍겠다. 그래서 거기 10% 찍으면 10% 의석 주고 10%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아니고 실천으로 정치개혁하고 정치교체할 진짜 정치교체 새 정치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치가 바뀌어야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이재명이 당선돼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만 정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4년 하다가 또는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바뀌어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치 세력들이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고 제대로 하기 경쟁을 해야 그 안에서 좋은 정치인이 성장합니다. 그래 좋은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하고 국가의 힘을 지혜를 합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좋은 정치가 이어지겠죠.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정치, 더 나쁜 정권교체가 아니고 더 나은 정치교체, 국민통합정부, 국민이 화해하고 손잡고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 이재명을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셨죠? 네. 이재명 써보니까 쓸만하더라. 동네에 소문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도지사 썼더니 경기도 좋아졌다. 내가 용인 시민인가 동시에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생각도 생겨났다. 경기도로 이사와라. 약 올렸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리뷰 확실하게 써주고 동네 소문내가지고 이재명을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3월 10일은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미래로 갈 것인지 과거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역사의 주체, 그리고 여러분 운명의 주체, 바로 여러분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세상을, 정쟁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회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저는 딴 동네로 빨리 또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